마바냐 바라밀 저희 그 절에서 꼭 부패할 때 이렇게 마바냐 바라밀을 세 번을 하고 부패를 합니다. 다섯 번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 번 하면 너무 적고 그 두 번 하면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게 되고 그래서 그래 삼기가 있듯이 세 번 하자 그래서 세 번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99년도에 열반에 드신 그 법주스님께서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송을 하시며 우리 생명이 바냐바라밀 생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본인만 가슴 깊이 아시고 혼자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불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바냐바라밀 수행, 즉 염송 수행이 있게 됩니다. 경전에서 바냐바라밀을 논한 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냐신경도 있고 또 금강경도 있고 또 소품바냐, 대품바냐 해서 많은 그 바냐경 경전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전부 일일이 읽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냐바라밀 요 몇 자로 함축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전 보는 것이, 경전을 읽고 보는 것이 수지독송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죄송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주기도문 모르는 분 없죠. 우리도 반야신경 모르는 분 잘 없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이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짧지요. 우리는 발언문이 있습니다. 축원문이 있고 축원문은 어떤 내용을 하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축원 내용 같다면 발언문은 내 의지를 담아서 꼭 부처님 전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본인 스스로 하기도 하고 바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언문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무엇을 할 때 이 발언과 축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니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저는 법회할 때 간혹 세속의 예를 많이 듭니다. 특히 시장.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불교의 깊은 내용을 잘 숙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전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이해 부족. 이해 부족, 이게 이해가 부족하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오늘 제가 바냐바라밀, 금강바냐바라밀경 찬탄수행, 바냐바라밀 선연기청분 제2분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희우세존, 열애선원념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다른 부분도 모두 우리가 다 내용을 알아야 되지만
우선 앞부분에 이 부분이 왜 있을까? 경전을 읽고 읽고 또 읽다 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기죠. 스님들이 출가해서 처음 배우는 내용 가운데 초말씀 자경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문 후회 문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널리 묻고 널리 물어 누구에게 나의 궁금한 사항을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이 부분이 궁금해 내가 이게 묻고 싶어 알고 싶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형님한테 물을 수도 있고 아버지한테 물을 수도 있고 학교는 선생님한테 물을 수도 있고 절에서는 스님에게 그 내용을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방문, 후회, 후회. 물었으면 내 소리는 그만하고 내 얘기만 계속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얘기는 그만하고 후회,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 말을 들어야 돼. 그게 후회 문제라. 들으면 필요기발 지식. 반드시 네가 물은 내용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얻어갈 수 있으리라. 얻어갈 수 있으리라. 대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가슴이 와서 안 닿습니다. 어떤 내용을 읽어도 안 닿아요. 왜 안 닿느냐? 안 닿는 이유가 이해 부족이에요.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서 물어도 그 얘기를 해도 가슴이 와서 안 닿죠.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짜장면만 공감 못하는 분 있습니까? 짬뽕을 공감을 못합니까? 치맥을 공감 못합니까? 아, 치맥 한 잔 했으면 좋겠다. 곧 있으면 또 뭐 월드컵 하겠죠. 올림픽도 하고 그때 치맥 많이 팔린다. 얘기 안 해도 불티납니다. 왜? 맛있는 거 공감이니까. 공감, 바로 공감하면서 함께 하고 있어요. 공유. 근데 불교는 왜 공감 공유가 잘 안 될까? 이해 부족이에요. 저는 늘 이 부분을 아주 귀에 딱지가 앉도록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왜? 제가 82년도 이 구법당 새로 지을 때 10월 달에 와서 보고 사람이 팍팍 숨도 못 쉬게 빡빡한데 마바냐바라미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바냐바라미를 그냥 이렇게 근성으로 들었어. 여기 와서 그거를 서가모니부의 정근한테 염송을 하는데 아 지구상에 사이비 종교가 많다고 하더니 드디어 우리 은사가 사이비구나. 드디어 우리 은사 스님이 사이비시구나. 근데 사이비는 사이비인데 고급이구나. 고급. 고급 사이비구나.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머저리가 아닌 이상은 이걸 따라하는데 왜 따라할까? 왜? 큰 절에서 하던 것을 익숙히 보고 오다가 여기 와서 저는 원사들의 광덕스님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수능을 봤어. 수능을 봤는데 성적이 미달되면 안 받는다는 거야. 예? 왜? 스님들이 자꾸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속을 썩이시니까 스님께서 나는 이제 신입생 안 받아 하고 문을 딱 닫았어요. 그게 저희 사형 지선스님이에요. 지선스님. 그리고 나서 한 4, 5년 동안 안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익히 제가 출가할 때 이 스님을 은사이신 광덕스님을 알고 갔으니까 그래서 법무사 가니까 고민이 돼요. 광덕스님은 큰 스님인가? 주변에 내가 모르던 스님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응?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환 스님하고 상의를 했어. 저는 생각이 사실 반반 있다가 내 사제되자 사제되자
그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광덕쌤 시봉됐다니까. 후회하고 거기 떠나서 막 광덕쌤 시봉한 데서 바깥에서 지명 물러가라 그런 소리 안 들어. 안 들어. 내가 그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 말이야. 응? 존경받고 대우받고서 나 저분들한테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안 살았다니까. 내 스스로 자부한다니까. 아, 여기서 박수 나오면 더 큰 거 박수. 예? 자부해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뭔지 여기 다녀가고 나서 그거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만 해도 은사이신 광덕스님은 사이비 교주 1호예요. 무진장 스님, 암도 스님, 저 불교 작사가이신 운문 스님 이런 분들은 다 땡중이에요. 땡중. 땡중이 뭔지 알죠? 소리만 요란하다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땡중이 똑똑해. 이게 어설퍼가지고 땡중 노릇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좀 표현이 거칠어요. 이해하세요? 일부러 그래 내가. 땡중은 많이 알아야 돼. 상대방이 내 소리를 듣고 그게 감동받게 하려면 많이 알아야 된다니까. 뛰어나야 돼. 광덕 스님, 무진장 스님, 암도 스님, 독보적인 운문 스님.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운문 스님 작사가 어린이 참불가 내지 우리 참불가 압도적으로 작사를 많이 하신 분이 운문 스님이에요. 이런 분들을 80년대만 해도 저 수도권에 산다고 불광이 만약에 저는 이 땅을 어떻게 해서 매입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이 자리를 저 법주사 월탄스님하고 서로가 이걸 서로 하려고 재고 있었어. 그런데 월탄스님은 어떻게든 저걸 깎아가지고 돈을 조금 덜 주고 사고 싶고 광덕스님은 이게 엄청 필요해. 그래가지고 돈 나는 대로 냈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광사가 됐다니까. 안 그러면 여기 못 와요. 월탄스님은 저한테 지금 열반되셨지만 두고두고 저한테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불광사 내 땅인데 불광사 내 땅인데 이 소리를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안 들어요. 살아계셨으면 지금도 들을 거예요. 내가 그거 내 땅인데 내 땅인데. 자, 선현기청분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뭐가 희유하나. 우리가 알아야 희유하지 모르면 희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치맥 사주는 분 고맙다고 하지 야 너 참 희유하다 그럽니까? 희유는 전형적인 한문적인 표현인데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정말 보기 드물다. 근래에 보기 드물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기 어려운 보기 드문 일이다. 그게 희유라. 그런데 뭐가 희유하냐? 이게 부처님과 쌍벽을 이루는 이미 대아라하니야. 대아라한을 성취한 수보리 존자께서 부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깝해 하니까 그 당시 많은 비구들이 있었습니다. 수행자가 그분들이 전부 눈뜬 건 아니거든요. 그걸 대신해서 수보리 존자가 탁 한번 스캔하면 금방 알죠. 이 금강경 법회가 수보리 존자와 부처님으로 인해서 있었지만 거기에는 부처님이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수보리 존자의 의도적인 부분도 깔려 있습니다. 왜 안 깔려 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중생을 교화시켜야 되는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뛰어난 제자가 있다는 게 이렇게 장점이에요. 수보리 존자가 다른 사람을 희유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부처님의 그와 같은 부분을 발견을 못해요.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철스님 근자에 돌아가신 성철스님 제일 훌륭하시죠?
근데 저는 그 이전에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설철 스님도 훌륭하시지만 경봉 스님 제가 직접 겪었어요. 이런 분들 옆에 와도 그냥 훌륭한 노스님 오셨구나. 그 인사만 하고 그분하고 어쨌든 손 한번 잡고 싶고 그게 다예요. 무엇 때문에 훌륭한지를 모른다니까? 겉모습 외에는. 근데 똑같이 공양 드셔. 똑같이 차 드셔. 똑같이 차 타고 오셔. 똑같이 옷 입으시고, 똑같이 화장실 가시고, 똑같이 하셔. 희유한 부분을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수보리 존재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뭘 봤을까? 자, 우리 기득권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기득권. 지금 의원수가 많다고 민주당의 기득권이라고 그러고 자리 잡고 있다고 대통령한테 기득권이라고 이렇게 서로가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쪽 편 얘기를 들으면 이쪽 편이 맞고 저쪽 편 얘기를 들으면 저쪽 편이 맞는데 송파구는 3명 나오지요. 강동구는 지금 2명 나와요. 강동구도 내년 다음에는 3명 나와. 인구가 여기보다 더 많을지 몰라. 저 둔촌동에 입주를 하게 되면 3명이 된다니까 강동구도. 어마무시해. 저 시골의 군 10개 합친 거야. 12개, 13개 합친 거라니까. 그렇게 많은 게 송파구예요. 강동구고. 두 군데 합치면 130만이에요. 그 가운데 이게 우리 불광사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주로 마을에 다니시면서 하시지만 수보리 존자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부처님께 희호합니다. 자, 부처님처럼 성불하신 분이 잘난 척하지 않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얘기하는 기득권은 돈 있는 사람, 좋은 차 타는 사람, 잘생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 보살님들 계시고 그 사람들 계시면 죄송한데 이쁜 사람은 대충 하고 나와야 돼. 사실은 더 잘 그리고 이래가지고 댕기면 욕한다니까. 좀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 대충 하고 댕겨도 그 표시가 난다니까. 왜? 아, 그렇게 현종이 양귀비를 좋아하잖아. 대충 해도 빛나는 게 양귀비야. 응? 저 장동인과 정우성 같은 사람은 대충 해도 정우성이라니까. 근데 그런 분은 머리 좀 이제 흐트러 댕겨야 돼. 그래야 욕을 덜 먹어. 지금은 자랑한다, 있는 척한다. 청문화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제가 금강경 말씀을, 저는 죄송한 편도 금강경에 꽂혀 사는 사람이다. 저는 이 경 말고 다른 경 잘 안 봐요. 언제부턴가. 오로지 이 경만 봐요. 왜? 딱 답은 하나야. 부처 되려고. 출가자의 목표는 오직 부처라. 여러분들 목표도 부처라. 반야바라밀 오직 부처라. 이거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금강연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습관만 바꾸면 부처라. 이것처럼 감명한 게 어디 있어요? 아, 이것처럼 감명한 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 제2분에 희호합니다. 이거 찬탄이잖아요. 얼마나 큰 찬탄입니까? 보이는 데 서울이 뭡니까? 전부 찬탄 예경 아닙니까? 찬탄 예경 받들고 숨기고 듣고 잘 듣고, 응? 이게 보이는 데 서울 아닙니까? 큰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라. 그게 수술이다. 수보리 존자는 큰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주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희유하십니다.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이 말부터. 제 2분 첫째 나오잖아요.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저는 희유할 게 없어. 그래도 스님들, 여러분들은 스님한테 스님 고맙습니다. 그게 희유라. 감사합니다. 그게 희유라. 희유합니다. 그건 낯간 일 없잖아. 그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하면 여러분 입 더러지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이거 바뀌지 않고서는 안죽더라 삼맥삼불이 반야바라밀이 내 생명이다.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다. 반야를 해부해 보면 반야라는 보따리를 풀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제일 먼저 칭찬, 찬탄, 예경, 공경, 수의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걸 다른 한마디로 딱 집은 게 순수예요. 딱 하나로 함축해 놓으면 그게 순수야. 순수한 사람은 남을 비방하지 않아. 순수한 사람은 비난하지 않아.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그렇지 않아. 이게 반야의 덩어리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바라밀이 있잖아요. 바라밀은 자기를 단련해가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줄여가는 것이고 좋은 습관을 더욱 기르는 것이고 여기에 나쁜 습관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메스를 들이대는데 그게 건강으로 들이대가지고 우리 습관을 끊게 만든단 말이죠. 모든 경전이 다 그러하지만 유독 건강경이 바로 습관 끊으면 부처다. 그런데 안 끊어지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욕하고 싶어서, 헐뜯고 싶어서, 척하고 싶어서. 그것만 끝입니까? 내 자신하고 타협하잖아. 먹고 싶다, 입고 싶다, 자고 싶다, 귀찮다, 힘들다, 어렵다. 계속 타협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타협을 많이 합니까? 타협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나는 진 거예요. 이미 안욕도라 삼맥삼보리하고는 저만큼 멀어진 거예요. 저는 제 자신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아직 일을 갑니다. 일을 가라.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살면 괴로워요. 왜? 지켜야 할 게 너무 많고 해야 할 게 너무 많고 귀찮다,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저는 사전에 그게 없는 사람이야. 왜 없느냐? 제 몸이라고 해서 무쇠덩어리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고 물리적인 작용을 하는 사람이라. 안 자면 졸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라. 재미있고 즐겁게 하자. 재미있으면 덜 피곤하다. 감사하고 재미있으면 힘든 일을 힘든 줄 모른다. 피곤하면 피곤한 줄 모르고 어려우면 어려운 줄 모른다. 그냥 할 뿐 내가 할 일이니까. 아, 언제도 할 일 같으면 해치워야지요. 자꾸 미루지 말고. 누가 해도 할 일이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대모 빼놓고 다 하란 말이야. 욕하고 헐뜯고 대모 빼놓고는 내가 하는 거야. 누가 해도 할 일 같으면 내가 하는 거야. 집안에 일이 나누어졌습니까? 아니 누가 하면 어때?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죠. 통장 관리 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 번다고 남자 갈 필요 없고 집에서 가계부 잘 산다고 여자 갈 필요 없어요. 재테크를 더 잘하는 분이 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 남자가 드는 건 당연한 거고 시간 나면 씻는 거 당연한 거죠. 아니 시간 있을 때 세탁기 돌리는 거 내일 내일 나누는 이 자체가 이미 이분법적이라. 일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습관을 고치자. 주 핵심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의 그와 같은 저분이 습관을 고쳐가지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신 이 내용을 희우합니다. 이 한마디로 딱 뭉크트려가지고 그 당시 많은 대중들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중들은 부처님이 뭐가 성불을 했는데 성불하고 나도 똑같이 우리와 탁발을 하시고 똑같이 공양을 드시고 똑같이 손발을 씻으시고 똑같이 정진을 한단 말이죠. 이게 희유하게 보일 리가 없어. 응? 그런데 수보리 존자는 그게 희유한 거야.
왜 희유하냐? 부처님은 기득권이에요. 안욕 따라 삼락삼불이 반야바라밀 그 자체잖아요.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탁발을 안 나가도 되는 분이야. 앉아서 가져오라 해도 된다니까. 침대에 누워 계시던 누구라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 그런데 항상 앞에 서서 일곱 집만 가셔. 그 집이 가난한 집이든 잘 사는 집이든 음식에 직위에 고하 관계 없이 그렇게 탁발하시고 들어오셔서 똑같이 공양 드시고 손발 씻으시고 정진하신다. 성불하신 분도 이렇게 하는데 성불 안 한 우리는 어떤가? 틈만 나면 놀고 싶고 틈만 나면 눕고 싶고 드라마 보고 싶고 저 롯데월드 가고 싶고 어? 단풍 가고 싶고 바다 가고 싶고 서해안 일몰 보러 가고 싶고 사방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지내는 재문에 망의를 달래주는 부분이 있어요. 망인에게 오늘 제사가 이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아들으라. 그 장엄연불 가운데 자신불량금생도 갱대하생 도차신 이런 말이 있어. 자신불량금생도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않으면 이건 이 말을 누가 했겠는가? 어떤 수행자가 수행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부처님처럼 안 됐어. 뼈저리게 후회를 하면서 시를 쓴 거야. 시를 썼어. 이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내용을 영가가 함께 느꼈으면 그리고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더없이 좋겠다 해서 그게 제문에 들어가 있어요. 응? 자신불안 검생도 검생의 이 몸을 제도하지 않으면 그냥 들으면 그냥 말이에요. 우리는 크게 가슴이 와서 안 닿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펑펑 날 만큼 안 닿잖아요. 눈물이 펑펑 나야 된다니까. 코끝이 시끄러워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기도해요. 그거 없이 넉넉하게 어? 그렇다고? 그냥 입만 목만 스님들이 금기시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금기시하는 내용이 입삼매라고 있어요. 입삼매. 말만 늘어놓는다. 말만 늘어놓는다. 가슴에 느낀 건 없으면서 성불이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말만 늘어놓는다. 입삼매. 가장 경계하는 내용이에요. 자신불량 금생도 금생의 이 몸을 내가 이렇게 수행하지 않고 반야바라밀 염성을 해서 반야바라밀 염성의 본뜻이 뭔가 이걸 가슴에 느껴서 눈물이 팍팍 나도록 부처님들이 절을 하고 절을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그냥 절하는 그 방석이 흥건하도록 눈물이 나서 한번 해보란 말이요. 된다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되게 돼 있다니까. 왜 부처님만 돼야 되는데? 그럼 팔짝 안 고쳐지는 거지요. 부처님이 성불하셨다는 얘기는 고쳐가면서 산다는 게 우리예요. 다 고쳐진다는 거예요.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갱대하생도 자신 금생에 뭐 해결 못하고 죽었는데 다음 생에 있을까? 오늘의 우리는 어제의 내 모습이에요. 오늘의 내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라니까. 뻔하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그렇잖아요. 어제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이고 오늘 모습이 내일 내 모습인데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가지고 한 달이 가고 한 달이 흘려서 1년이 가잖아요. 벌써 12월입니다 계면은 이제 20일 남았어요. 동지 지나고 나면 소환대안이 오지요. 그러면 또 꽃피는 봄이 옵니다. 순식간에 흘러가요.
정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정말 살아가면서 나이 들어가니까 저절로 느껴지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선 행동이 둔해져. 다들 아시죠? 뱃살이 늘어나. 뭐 피해가더라니까. 응? 그런데 우리 마음은 왜 안 변해갈까? 차신 불량 금생도 갱자생도 차신 금생의 이 몸 이대로 죽으면 다음 생도 뻔하다 이 얘기예요. 가난하신 분은 더 열심히 잘 살려고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누워서 경제를 탓하고 국가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거 이거 참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누구를 탓합니까? 내 탓이지. 습관. 습관은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미운 생각이 일어난다. 미운 생각이 보이고 이러고 들린다. 이때부터 경계해야 돼. 이때부터 기운이 조금 조금 나쁜 기운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나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좋은 생각으로 빨리 바꿔야 돼.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만 열면 아들한테든 남편한테든 친구한테든 이렇게 해서 자꾸 나를 바꾸어 가야 돼. 그래서 나한테 그나마도 나를 믿고 따라주는 호법선신들을 실망시키면 안 돼. 응? 사람마다 모두 호법신이 있어요. 그 호법신이 나를 떠나면 안 돼. 더 좋은 호법신이 들어오도록 희우세존, 희우합니다 세존이시오. 부처님 성불하시고 나서도 똑같이 일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거를 부처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부처님은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실까? 뭘 깨우쳤을까? 게으르지 않는 걸 배운 거예요. 습관을 고쳐놓으면 사람이 첫째 부지런해진다니까. 게으름이 없어진다니까.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할 뿐이라. 이 일을 언제 해도 할 일, 누가 해도 할 일,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고 내가 하고 남 시킨 일이 필요 없어. 저는 간혹 가다 스님은 참 몸을 타고났대. 안 타고났어요. 태어날 때만 태어났지 타고난 건 내 스스로가 기른다니까. 언제부터 기도하고 살다 보니까 언제부터 그래 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는 표현이 안 해요. 안 된다는 말 자체가 없어 내 사전에는. 못 먹는다,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고쳐진다, 이건 전부 타협 문화야.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면 돼. 하다 말 뿐이요. 그러면 주보고 그래요. 스님이나 하면 되죠. 다른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형적인 게으른 사람의 자기 타협이란 말이죠. 응? 전형적인 게으른 사람의 자기 타협이 난 이거 해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은근근 껴서 어디 올라갑니까? 제주도 한라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말라야를 가잖아요. 그따 두고 우리가 뭔 다리 아픈 팔 아픈 핑계를 댑니까? 맹인이 농아가 건반을 치고 있잖아요. 건반을 안 보이는데 건반을 두들기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큰데 엄계를 익혀놔가지고 그게 가능하잖아요. 사람 능력은요 지하게 달렸어. 지하게 달렸기 때문에 부처가 지하게 달려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부처님만 부처가 돼야 되고 우리는 안 돼야 되나 말이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습관을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쓰다 죽으니까 내 습관이 좋은 줄 알아요. 내 습관이 좋은 줄 알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모순투성이에요. 그렇지만 건강경을 보면서
안 되는 부분을 참 좋은 내용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류중생을 다 제도해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이게 자랑 아닙니까? 자랑. 자, 이게 자랑이라니까.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라. 그럼 그게 자랑의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수천 가지예요. 이런 습관들을 하나하나 고치고 나니까 저 마지막 가니까 성불이 되지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은 고치려고 안 들고 그냥 부처님 전에 대개 해주시오, 대개 해주시오. 대개 하려면 먼저 내가 내 습관을 고쳐야 저절로 된다니까. 저절로 돼, 저절로. 내가 부처님 전에 발언하는 거는 아주 적어요. 요거밖에 안 돼요. 성불이란 그릇 안에 이거는 무한정 담아도 성불이란 그릇에는 다 담기지가 않아요. 처음서부터 이게 되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된다니까. 그런데 조금 하다가 힘이 드니까, 조금 하다가 귀찮으니까 죽으려고 하십시오. 예, 네. 죽으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도 손가락질 안 합니다. 전화해서 밥 먹자, 차 마시자, 놀러 가자 하는 분들도 전화를 딱 뜨는 순간에 미안해서 못합니다. 기운이, 그런 기운이 와요. 어, 얘는 기도하는 불자지, 기도하는 애지. 저절로 알아진다니까요.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자기 가족이 딱 돌아가시니까 맥을 놓더라니까. 손을 놓더라고. 이렇게 열심히 살던 분도, 저는 정말로 이분은 죽음 앞에서 안 흔들릴 줄 알았는데 딱 자기 가족이 딱 죽었는데 늑슬 놓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또 다른 부분이구나. 여러분 되게 충격을 받으면요, 이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툭 주저앉는다니까. 손 떨려가지고 자기 이름 못 써요. 안 써진다니까. 저 원사스님 열반에 드셨다고 딱 그 소리 들으니까 서가군데 덜덜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입이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그걸 법회할 때 그러네, 그때. 서가군데 다리가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전 그런 경우 처음이에요. 원사스님 열반 드셨다고? 딱 듣는 순간에 다리가 그냥,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 불자들이, 가족이, 내 가족이 이렇게 해서, 그것도 그냥 아니고 교통사고라든지 추락이라든지 낙상, 기타 재해로 이런 얘기를 들어보란 말이야. 저 당진 빠져서 김용준 어머니 같은 사람 얘기 들어보란 말이죠. 어떻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수불에 존재하는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호합니다. 그러면서 선원염제보살, 성부촉제보살을 낳아. 부촉. 그냥 이렇게 부촉장 주는 거 이거 부촉 아니에요. 부촉 맞긴 맞아. 부촉이란 말이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부촉은 왜 은사이신 법주선님께서 이걸 주면서 당부했겠는가. 호념은 우리 하나 한 사람이,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배는 후배를, 후배는 선배를 서로서로 보호하고 지켜주라고, 그게 호념이라. 부촉은 내가 기도해서 정진해서 수행해서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좋더라, 너도 이렇게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이 스님에게 했고 스님은 불자에게 하고 서로 당부하는 거예요. 너 대모 열심히 해. 너 가서 깊이 깨 열심히 들어. 이게 부촉이 아니라니까. 적어도 부처님 부촉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촉이 본질이 왜곡돼가지고 습관 고치는 거예요.
부축을 받으면 그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 정진해서 습관을 고치고 고치고 고쳐서 부축받은 불자로서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기감이라고 그러죠. 기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습관 하나가 고쳐지면 두 개 고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2단이 어렵지 3단이 어렵습니까? 2단 알고 나면 3단 저절로 알아져요. 공부 재미있어 보세요. 책상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난다니까. 꼭 공부 재미없는 애들이 가서 논다니까. 습관 하나 고쳐가지고 재미가 붙으면요,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럼 그것만 그럴까요? 여러분, 저축해서 통장에 돈이 100만 원이 200만 원 되고, 2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2000만 원, 그래도 1억 돼 보십시오. 계속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 늘어나는 재미가. 기도는 통장처럼 찢기진 않지만 무언의 감동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통장 찍히는 건 죽고 나면 없을 것이야. 그리고 언제 없어질지 몰라. 그래, 습관 고친 거는, 기도해서 내 것으로 만든 습관 고친 거는 평생 가도 다음 생으로 또 이어진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는 죽을 때 다른 거는 몰라도 불자로 살면서, 불자로서 내 불자 된 거 참 잘했다, 다음 생에도 나는 불자가 돼서 이 기도 꼭 이어가리라, 이 생각만큼은 하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쉽지 않아요. 다 링겔 맞고 산소호흡기 꼽으면 왜 이렇게 아프고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 아들 내 딸 저 많은 돈 다 어떡하고 죽을까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근데 오죽하면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러겠어요? 뜻, 숨은 뜻이 있습니다. 숨은 뜻이. 뭐까지 가는데 가져가는 게 있잖아요. 뭘 가져갑니까? 습관을 가져가잖아요. 습관을. 그럼 나쁜 습관만 가져갈까요? 길들인 습관도 가져갑니다. 내가 공부한 그 습관도 가져간다니까. 지금의 오늘의 이 모습은 전생의 내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늘 그 부분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고 삽니다. 어? 나도 금생에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 건 전생에 참 놀길 좋아했구나. 어? 빨빨 그리고 댕기고 놀길 좋아하고. 어? 그래도 참 고마운 것은 내가 술 못 먹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그렇게 술까지 먹었어 봐. 어떡할 뻔했어. 에? 훔치기라도 하고 술까지라도 먹고 담배라도 폈으면, 아, 내가 숨어서, 어? 그거 하지. 내가 그냥 불광불패해서 큰 소리 치겠어. 내 자신 부끄러워서 뭐, 왜? 호흡신장이 당장 뭐 같이 끌고 갈 텐데. 거짓말 한다고. 나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닮아서 나 죽거나니까. 나 보혜 양조 취직한다니까. 죽어 안 하고. 왜 다행히 부친께서 술을 못 드시고 아주 젠틀이야. 저는 대통령도 뭐 뛰어난 누구도 백번 김구도 안중근 의사도 제 모델이 아니에요. 저는 늘 입만 열면 제 롤모델이 부친이에요. 그처럼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큰 국가에 입하자는 뭐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걸 못 세웠어도 아주 깨끗하게. 근데 어머니에게는 어디 가서 안 해. 왜? 워낙? 이게 뭔지 알지? 이게 술 아니여. 그래서 어머니를 닮으면 3일을 먹어도 안 취해. 외갓집 식구들이 그래. 근데 어머니 시골로 시집 오니까 술 먹을 돈이 없잖아. 근데 술만 기르면 찌개기 남지요. 그것만 드시는 거야. 그 얼마나 맛있어. 그따가 사카린 타가지고, 사카린 오래간만에 사카린 얘기하네. 사카린 타가지고 술 찌개기 먹으면 얼굴 벌개가지고. 응? 이게 고마운 거야. 그래도 제 피해라도
아버지 어머니 DNA가 있더라니까? 그게 당뇨야. 저는 늘 얘기했어요. 아버지를 닮았으면 간이 나쁠 것이고 어머니를 닮았으면 당이 오는데 나 이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데 쟤들이 오겠어? 생각하면 의식하면 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도 없고 간도 좋고 아 병원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하여튼 간도 좋아. 왜? 잘 없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간 안 상하니까. 간 안 상하니까. 오로지 반야바라밀 건강 반야바라밀 석강 고치자. 여러분 곧 겨울철 50일기도 하지요. 지금 큰 천일기도도 하고 있고 주지사님께 오셔서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야. 네. 한없이 고맙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동지라. 또 내년이라. 금년보다 내년이 우리 법회가 훨씬 더 활성화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만 흐르면 반야바람이, 저 사람들도 반야바람이라 습관이 안 고쳐지겠습니까? 그래봐야 지 손해인데 안 그래요? 그거 계속 해봐야 지 손해. 그럼 내가 금생에 태어나서 욕하다 죽을 필요 없잖아. 남 칭찬 한번 하고 죽자. 어? 토요부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린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나 잘하십시오. 이제 뭐잖아. 그래도 된다니까. 우리 그날까지 열심히 반야바라밀 힘차게 정진합시다. 반야바라밀.